대한민국 국운으로는 경제로는 조금 열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하고 그 교류가 안 됐던 나라들도 많은 문이 열린다고 봐야 돼요. 해외로. 해외에서 이 줄기는 많이 뻗어가는 나라가 내년에는 이변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힘든데 이 코로나라도 내년이면은 한 3월, 4월이면은 그래도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일 조심해서 정말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2021년도는 첫째도 둘째도 불. 네, 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이 조금만 불이 아니라 큰 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운이 불기운으로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 불기운이 화덕의 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에서 불도 많지만 지진도 많은 이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천재 이변이 많은 해예요. 2021년도는 제가 보는 구구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의 불도 조심해야 됩니다. 땅 속으로도 불기운이 내년에는 조심해야 되는 운이고 내년에는 정말 그 인사가 많이 나는 해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나라가 불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내년에는 정말 이 화, 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네. 올해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상태가 됐잖아요. 네. 내년에도 좀 이런 좀 바이러스 관련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을까요? 내년에는 뭐 100%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빗자루로 뭐 물로 씻어낸 것지는 아니겠지만 설상 있다고 해도 내년에는 그래도 그 고칠 수 있는 힘? 뭐 우리나라가 깨지면은 상처에 발려서 아물어질 수 있는 그런 약에는 힘이 아마 하나, 둘, 두세 군데서 문이 열릴 겁니다. 아, 질병 쪽으로는 좀 완화되고. 그렇죠. 지금 솔직히 지금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뮤지컬, 공연, 예술 문화 이쪽 전부 다 좀 정체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좀 풀려가지고 좀 굴러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열린다고 해도 그래도 올 여름이 지나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제가 여름? 볼 때는. 아, 그건 2020년 여름이 예. 지나야. 여름이 지나야 그래도 좀 맘 놓고 다니고. 뭐 우리나라만 지금 깨끗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8, 9월이 돼야만이 그래도 자연스럽지 않을까 봅니다. 2021년에 뭐 선생님 생각을 하셨을 때 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좀 경각심을 알고 좀 넘어가라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2021년도에는 올 같은 이런 코로나19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내년에 그렇게 확 온다는 그런 것은 강하게 안 봅니다. 그 기운은. 근데 내년에는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에는 주식의 운기로는 잘못하다가는 너무 아픔이 많지 않을까. 저는 주식으로서 아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가도 별 볼일 없는데 정말 작은 돈을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거기서 진짜 헤어나지 못한다면은 내년에는 정말 그런 아픔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항시 이 경기가 5년이에요. 5년 멎고 5년 일어서는 운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또 일어서는 운입니다.